치곡의 불교 수업. 오늘은 중국 선종 오가칠종의 한 종파인 조동종의 대표적인 사상인 동산삼로와 조동우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동산삼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산삼로는 수행 중이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는 법이다. 1로 조도는 새가 공중을 날 때 일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는 것처럼 수행자는 쓸데없는 일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수행하라. 2로 혈로는 있고 없고 아름답고 추하고 위고 아래고 등 일체 차별적인 분별 망상을 두지 말고 고유한 삼매를 유지하라. 3로 전수는 향상의 일로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생 교화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리가 완성되었으면 이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로 조동호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동호위는 조동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조삼본적 선사가 스승인 동산양계 선사의 가르침을 토대로 총림의 준칙을 만들고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이다. 정과 편으로 구성되는데 정은 본체이며 보편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편은 작용으로 현상세계이며 차별적인 세계를 말한다. 1위 정중편은 본체인 진여 참나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사물이 근원으로부터 파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2위 편중정은 일체의 현상이 환영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알지만 한 발 더 나아가 현상세계를 통해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3위 정중내는 본체를 인정하고 본체로부터 작용에 이르려는 노력이다. 채용이려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4위 편중지는 일체의 모든 것이 환영이며 헛것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 현상세계를 통해 정신적 본체를 자각하는 단계이다. 5위 겸중지는 근원인 본체와 작용인 현상의 관계가 완전히 일치된 경지이다. 현상과 본체의 분별이 사라진 인간 존재의 본질인 본래의 마음자리와 작용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것을 말한다. 이상 선종의 한 종파인 조동종의 대표 사상인 동산삼로와 조동호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교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